4.13 총선의 마지막 단계인 선거 비용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당선됐어도 비용 초과가 드러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북 선관위가 총선 당선자와 득표율 10%를 넘긴 후보들의 선거 비용 보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전 대상자 20명 가운데 새누리당 경대수 당선인이 선거비 제한액 대비 90.88%로 가장 많이 신고했고, 청주 흥덕 국민의당 정수창 낙선인이 37.12%로 가장 적게 신고했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꼼꼼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면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뭐 현지 그 업체에 가서 실제로 이걸 거래를 했는지 뭐 영수증 같은 걸 다시 한번 뭐 보고 그 현질사를 하는 거죠. 선거 비용이 제한액의 0.5%를 초과하거나 허위 회계보고 등 불법이 드러나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 그 부정지출죄라든지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게 되면 당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충북에선 19대 총선에서 1명, 18대 총선에선 2명이 고발돼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인을 포함한 35명이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선거비용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수사 대상은 더 늘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